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대 1년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버이날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제 부모님들께 항상 네.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야겠죠. 아, 직접 찾아뵈실 예정입니까? 네. 찾아가실 때 혹시 카네이션 챙기시나요? 네, 해야죠. 네. 이렇게 스윗 과일로서 부모님들께 네. 카네이션까지 단단하게 생기실 예정인데 이렇게 어버이날도 어버이날이지만 이번 주에 어린이날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법정 공휴일을 보면 어린이날도 어린이날 같지가 않고 좀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서로가 좀 조심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러한 만큼 이렇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고 심심하고 이렇지만 수익만 가득하다면 사실 행복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속상하고 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어차피 일주일은 지나갔고요. 나머지 남은 5월, 남은 가정의 달 시청자님들께서 조금 더 풍족한 계절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상담 도와주실 거죠? 네,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상담도 상담이지만요. 저희가 서용원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기법까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 열려있다는 거 먼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상담도 가능합니다. 문자나 유튜브 보내주실 때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정확하게 적어주시고요. 궁금하신 점까지 좀 넣어서 보내주시면 좀 디테일한 상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계속해서 실전 매매 기법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매매 기법, 어떠한 기법인가요? 그러니까 뭐 동영상 USB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투자자의 뭐 기법이라기보다도 실전 매매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여러 가지를 13강에 통해서 좀 담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강이나요? 네. 13강 정도면은 뭐 기본적인 기법들은 다 담겨져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하나면은 내가 좀 주식 매매를 혼자서 조금 할 수 있는 눈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기법이 담겨 있는 USB이고요. 13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이 USB가 필요한 이유를 좀 녹여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만 신청 가능하고요. 이 시간에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장중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문자 체험권도 넣어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장중 문자 리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장중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는데요. 네. 뭐 매수 타이밍이라든가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도 3일 동안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네, 네. 굉장히 알짜배기 문자 체험권입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실 때 서용원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 정말 간단하죠, 여러분들? 핸드폰 켜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보내주신 거와 맞춰서 저희 종목상담 129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상담 129 출발! 네, 종목상담 119로 여러분들 또 이번 주 한 주를 마무리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종목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와 전화, 유튜브를 통해 참여 가능하시고요. 당첨이 안 됐다 하시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노란톡을 통해서도 제가 장중에
문자 상담을 좀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밑에 하단에 나와 있죠. 스캔,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톡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요일에는 방송이 끝나고 바로 공개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또 장중 공개방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아침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공개방송이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장중에 함께 대응을 해나가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주도주 찾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개방송을 좀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한 안내 방법이 문자를 통해서 전송을 해드린다라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종목상담 119라고 입력을 하시면 홈페이지로 여러분들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화면 스크롤을 올리시면 이렇게 가운데에 제 얼굴이 보이실 거예요. 5월 12일 수요일 8시 반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용원 방송 예정이라고 나와 있죠. 저 자리가 이제 번쩍번쩍하면서 방송 참여라고 뜰 텐데요. 여러분 그때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오전부터 오후까지 장 마감까지 함께 저와 함께 여러 가지 피드백, 뭐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하고 분석도 함께 좀 진행을 하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 안내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우리가 종목 상담 시작하기 이전에 이번 주 시장에 대한 부분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목요일과 금요일 시장 두 양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세를 좀 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나줬다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공매도가 처음 이제 재개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염려를 했는데요. 사실 뭐 종목별로 약간의 좀 상이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수는 안정세에 좀 접어드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계속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장이 적응해 나가는 시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부분이고요. 단 오늘 좀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고 반면에 선물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기관들은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고 반면에 선물에서는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지수가 상단도 어느 정도는 막혀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징적인 흐름들을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지 못한 흐름들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당분간 좀 박스권 장세가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하단에서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저평가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시기에는 훨씬 더 수월한 매매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어제와 오늘까지 좀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들인데요. 최근 정부 발표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한다라는 소식들까지 나오고 있죠. 동탄서부터 한남까지 지하화할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와 관련된 종목들로서 뭐 특수건설이라든가 뭐 KT 서브마린, 동아지질 같은 경우 오늘 특수건설은 뭐 상한가까지도 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와 관련된 종목에서 건설주들, 그 다음에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 SOC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섹터군들로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니까요. 이 점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 주의 흐름이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참여 안내 방법은 은별 씨께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전략 이야기 잘 나눠보셨나요?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을 대표하는 꽃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카네이션인데요. 이 카네이션이 꽃의 색상마다 꽃말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먼저 빨간색은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고요. 분홍색은 어머니의 사랑, 아름답네요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란색이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이러한 안 좋은 뜻을 갖고 계셨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내일 어버이날을 맞아서 카네이션 한 송이씩 선물해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던 꽃말을 기억하면서 알맞은 꽃을 선물해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카네이션이지만 꽃말이 다 다른 것처럼
종목도 언제 어느 시점에 얼마에 매수했는지에 따라서 같은 종목이라도 대응 방법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서용호 전문가님께서 오늘 1시간 동안 1:1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릴 예정이니까요.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의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입니다. 보내주실 때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궁금하신 점까지 정확하게 넣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과 상담을 진행하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부지런한 선물까지 팡팡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종목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종목 상담 119는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기법까지 추첨을 통해서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나는 조금 주식하는 방법 홀로서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셨다면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실전 매매 기법이 담긴 USB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 샵 3772번을 누르시고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를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쑥쑥 올라간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셔도 3일 동안 장중 문자 리딩을 체험할 수 있는 문자 체험권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정말 정말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핸드폰 켜시고 문자 넣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종목상담 119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은 2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들 빠르게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서용원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벌써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고 계시네요. 사실 최근에 좀 공매도로 인해서 좀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서 종목들이 좀 하락한 부분들을 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올려주시는데 그렇게 올려주시면 당첨되기가 쉽지 않고요. 매수가랑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올려주시면 훨씬 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이 당첨이 안 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노란톡을 통해서 장중에 제가 계속 진행을 해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피드백을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좀 피드백을 좀 드리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서용원 함께 보내주시고 거기에 응원의 메시지까지 함께 보내주신다면 여러분 USB 당첨 기회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전화 연결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저는 덴티스. 네, 덴티스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11,649고요. 네. 25%입니다. 비중 25%시고요. 네. 이 종목을 매수하신 지가 어느 정도 좀 되셨어요? 최근에 정지됐었잖아요. 네, 두 달 됐는데. 네. 네, 제가 처음 사서 가지고 있다가 이게 거래된지 되는지 모르고 얼마 전에 월요일 날 가격이 되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처음에 놀라셨겠어요. 그럼 저래 정지 되는지 모르고 사셨으면 기업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놀랐어요. 그러셨어요? 일단은 뭐 재개가 됐잖아요. 덴티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략하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액면 병합과 액면 분할 이렇게 나눌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카카오가 이제 액면 분할을 하고 뭐 과거에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을 했죠. 한 주당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제 액면 분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단가가 한 주당 가격이 싸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접근성이 뛰어난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너무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해 있거나 주식수가 너무 많을 때는 이거를 액면 병합을 하면서 액면가를 좀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당 가격을 좀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액면 병합이나 분할 자체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시기보다는 덴티스에 대한 이제 내재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덴티스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임플란트 관련된 회사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다른 네. 임플란트 회사에 비해서 주가가 좀 못 가는 경향들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를 들 수 있을 텐데 사실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21년도에 접어들면서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그런 거에 네. 비해서 이제 덴티스가 좀 움직이지 못한 부분들은 우선 뭐 실적이죠. 실적이 지금 당장 흐름들에서 오스템 임플란트에 비해서 조금 밀려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실적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좀 확인이 돼야 될 텐데 단 이 임플란트 업황 자체의 흐름들은 앞으로 좀 성장세는 더 높을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조금 저평가됐다라고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홀딩 관점에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당장의 흐름들에서 굳이 뭐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면 뭐 현재 좀 만 원을 살짝 위협하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을 우려하시기보다는 다시 오늘 보시면은 장중에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아침에 좀 올려놓는 흐름들이 나타나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전환되는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매수가 흐름들까지는 좀 가져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이상의 흐름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단 지금 보시면 액면병합이 일어난 날 당일날 흐름들을 살펴보면 이 분봉을 보면 굉장히 화려한 흐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막 출렁거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거래량에서 상당히 좀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여기에 좀 매물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 매수가 갔을 때 일단 절반 정도 좀 다시 정리를 하셨다가 다시 한 11,000원 들어왔을 때 다시 재편입을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좀 더 낮춰가시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12,500원 전고점 자리까지 흐름들을 좀 보시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응 네, 한번 네, 해보시고요. 또 선물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별 씨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 만 원을 위협받을 때는 심장이 콩닥콩닥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우리 성자님 그래도 전고점 돌파를 노려보자 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돌림판 네. 돌려서 기분 좋은 선물도 하나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전고점 돌파 힘차게 외쳐주시면 돌림판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돌파. 돌파 갑시다. 과연 우리 성장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지 빠르게 빠르게 돌림판이 돌아가고 있는데 아메리카노에서 멈추나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 당첨되셨습니다. 이 성장님. 네, 감사합니다. 잘 네. 먹겠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고요.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오늘도 열띤 상담과 함께 시원한 돌림판 시간 빠르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 종목도 궁금한데 지금 보내도 되나? 지금 보내도 됩니다. 보내실 때 전화, 문자, 유튜브 다양한 창구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환영합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리고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팡팡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기법이 궁금하시다고요? 그러면은 USB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USB가 필요한 이유를 넘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분을 선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당첨자분 발표를 하니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세 글자를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3일 문자체험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일 동안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아주아주 특별한 체험권. 이 기회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또 좋은 상품을 받으신 것 같아서 요새 응원의 메시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별 씨가 가위바위보 하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선물을 받아가시고 종목상도 받아가시면 정말 저 또한 좀 마음이 좀 가볍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보내주고 계시네요.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SB까지도 여러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제 이름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보내주시면 13강짜리의 USB를 좀 받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지금 최근 움직이는 장세를 보면 저평가된 종목들, 실적 1분기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배워가신다면 훨씬 더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USB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주 수요일 공개방송, 장중 공개방송을 통해 다음 주 수요일이죠. 장중 공개방송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참여 안내 방법은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이름하고 참여 두 개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모든 기회를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넷패스고요. 네. 42,000원에 20%거든요. 아, 넷패스. 이 종목을 사신 지가 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 반도체 좀 삼성전자 좀 많이 묶여 있어서 안 살라고 했는데 네. 전문가분이 네. 그 수혜주라고 해 갖고 저기 증설하고 하면 수혜주라고 해 갖고 어떻게 보다가 이렇게 사게 되는 최근에 사게 됐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좀 보고 계신 건가요? 장기 투자도 가능해요. 가능하세요. 네. 이 부분들에서 그러면은 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봐 드릴게요. 네. 일단은 1분기 실적이 나왔죠. 근데 영업이익이 1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재무제표를 잘 봐야 될 게 영업이익은 1억이 나왔지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업활동을 해서 전부 벌어들인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비용을 제외한 흐름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에는 돈을 많이 썼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증설에 대한 투자가 있다 보니까 수혜주로 있을 수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벌어들인 돈을 다시 재투자하는 흐름들이 이어졌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억이 나왔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굉장히 기사들을 보면 자극적이거든요. 뭐 전년 대비 뭐 몇 퍼센트 막 90% 감소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자극적으로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기업 내용에 있어서 저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투자 가능하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본 부분이고 현재 구간에서 이 넷패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삼성전자가 이 넷패스가 담당하고 있는 이 분야를 좀 사업을 분리할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넷패스가 지금 증설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면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 볼 만한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비중 20% 정도의 42,000원대면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매수가 이상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는 전략들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들은 사실 반도체 쪽이 최근에 조금 생각보다 주춤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혀 움직이질 않으니까 굉장히 좀 소외받는 흐름들이거든요. 공매도 이후의 흐름들에서. 그렇지만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넷패스로서는 충분히 좀 투자 메리트는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저는 조금 최근에 좀 시세와는 별개로 그냥 조금 묻어놓고 홀딩하는 관점으로 진행하시는 전략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니까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46,000원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펀더멘탈의 흐름들도 가져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상담 도와드리도록 했고요. 또 선물 안내 은별 씨께서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불안한 마음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좀 도움은 되셨나요?
예, 좀 안심이 됩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저희 전문가님께 잡아주신 간격 절약 잘 기억하셨다가 현명하게 대응 잘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제가 이번에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텐데 펀더멘탈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탄탄하게 가자! 외쳐주시면 아마 돌림판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탄탄하게 가자! 가자! 우리 청년님 굉장히 우렁차진 목소리로 탄탄하게 가자를 외쳐주셨는데 과연 선물은 어디로 갈지 행보를 보겠습니다. 양념치킨 세 조각이 당첨됐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진짜 맛있는 치킨이에요, 시청자님. 저희가 네. 네, 문자로 선물 발송되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종목상담도 받고 선물도 받는 일석이조의 시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언제나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종목 고민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하고 나면 돌림판 돌리는 시간 계속해서 진행해 볼게요. 저희 서용원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기법 궁금하신 분들은요. USB를 신청해 주셔야겠죠. USB 신청 방법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에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을 넣어서 USB가 필요한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살 수 없고요. 여기서만 신청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3일 문자체험과 신청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 꼭 넣어주세요. 제가 문자를 보니까 서용원이라고 적으신 분도 계신데 서용원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또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힘이 없으신 것 같아서 좀 힘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킨이 당첨됐는데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번에 더 좋은 상품이 당첨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또 연락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전화 상담 좀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신풍제약이요. 신풍제약이요. 예. 매수가랑 비중도 좀 알려주세요. 95,500원에 65%요. 65%요? 65%? 네. 물타기에서 몰렸어요. 아, 그러시구나. 95,000원 평당가인데 물타기를 하신 거예요? 아, 10만 원 넘었는데 낮춰가지고 이 정도 내려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 부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잘 봐주세요. 너무 많이 물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불안하실 것 같은데 저 또한 굉장히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신풍제약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 때 그래도 굉장히 좀 핫했던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고 이제는 조금 하락세가 접어드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65%를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최근에 좀 이슈를 살펴보니까 대주주가 좀 블록딜 자본을 좀 주식을 좀 하는데 활용하는데 좀 사용했다라는 점에서는 그래서 좀 주주 대주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주가를 방어하려는 흐름들은 좀 있다라는 점들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신풍제약이 어떤 결과값들을 좀 만들어 줘야만 이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전략적인 흐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이 많으시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20% 이상에 넘어가는 전략들은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신풍제약의 차트를 길게 쭉 보시면은 현재 흐름들의 파악이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주가가 코로나 때 흐름들에서 이어졌다가 원래는 이 종목이 6,000원대였거든요. 근데 21만 원까지 고점을 형성을 하고 여기서 보시면 한번 형성되고 두번 하락 나오고 여기서 반등 나오고
반등 나오니까 이 저점을 지지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들이잖아요. 전형적으로 주가 뛰어 올렸다가 어느 정도 좀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는 자리에서 잡았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럼 어떻게 빠져나야 되냐? 더 이상 이제 물타기 하는 거는 뭐 추가 매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평단가 낮추기도 쉽지 않으실 거고요. 현재 흐름들에서 제가 좀 대응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최근에 신풍제약은 좀 공매도에 타깃이 됐어요. 왜냐면은 제약바이오주들이 뭐 조금 실적도 안 나오고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실체가 좀 발표가 되면은 훨씬 더 좋겠습니다만 사실 기대감으로 좀 고평가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세가 나온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에서도 다소 조금 좋지 못한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좀 셀트리온 3인방이 지지받으면서 함께 제약주들도 함께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나줬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9만 5천 원 자리이긴 하지만 이 종목이 반등이 나와서 한 8만 원 자리가 들어오면 일단은 한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면 여기서 절반 정도 덜어내도 30%가 넘어가거든요. 그럼 일단은 나머지는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6만 원짜리가 이제 더 이상 이탈하지 않고 횡보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쌍바닥을 다지는 자리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뭐 한 2, 3주 이상은 지켜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6만 원, 이 8만 원을 올라온 다음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절대로 바로잡지 마시고 확실하게 바닥을 다지면서 과거의 주가 상승을 올렸던 수급들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들을 대응하셔야지 이거를 계속 여기서 빨리 대응하려고 하시다 보면 우리가 좀 뻘에서 더 깊게 빠지듯이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8만 원에 절반 매도하신 다음에 3주 정도 지켜보셨다가 쌍바닥 자리가 다져진다. 그러면은 그때 7만 원 이하권에서 매도했던 물량들을 재매수하시면 평당가는 7만 원대 초반대로 낮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8만 원에서 9만 원짜리 올라왔을 때 저는 손실을 최소화하시면서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 종목은 물론 결과가 좋게 나오고 뭐 어떠한 것이 뭐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그때 돼서는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65%의 비중을 가져가기보다 서서히 좀 종목들을 조금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해 나가시는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절대로 비중에 대한 매매는 꼭 20% 이하로 좀 해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지만 이게 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은별 씨께서 또 선물 안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성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정말 우리 성자님 기운 내시라고 좋은 선물 뽑아 드려야겠다. 이 뒤에서 꼭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돌림판 돌려서 우리 시청자 힘내시라고 선물 한번 뽑아 볼게요. 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성자님,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나, 둘, 힘내세요! 아주 아주 진심을 담아서 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이 돌림판이 저의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성자님, 양념치킨 세 조각 당첨되셨습니다. 네, 저희 양념치킨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요. 한 달 정도 좀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성자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드리고요. 돌리판 돌려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열려 있고요.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환영합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세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기법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 USB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요. 잠시 후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당첨자분을 5분을 추첨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 우물정자 3772번이에요. 번호를 적으신 다음에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을 세 글자 딱 넣으시고 USB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서 전송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발표를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장중 문자 리딩 체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 3일 동안 문자 체험을 할 수 있는 문자 체험권도 접수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볼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종목 상담을
해드렸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종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한 종목에 의해서 내 계좌가 좌지우지 되기보다는 항상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또 실수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다른 종목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자세하게 종목 상담을 또 계속해서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밑에 자막에 나오죠.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노란톡에서 또 종목 상담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로 제 이름 서용원이라고 적어주시고 응원 MS까지 들어오면 노란톡과 그리고 USB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우리가 문자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 상담 한번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자로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3648님께서 동운아나텍을 보내주셨습니다. 1,500원이고 30% 이번 주 내내 흘레를 해서 도대체 공매도 종목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동운아나텍에 대한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된 업황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이죠. 동운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와 관련된 흐름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제가 급하게 좀 봤을 때는 어떤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오늘 자리에선 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멈춰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 하락세가 나온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다 하더라도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매도에 직접적인 타겟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최근에 특히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이제는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요. 성장주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이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저평가되고 아직 못 갔던 종목들이 서서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공매도의 타겟팅이 있다 보니까 큰 종목들이 그런 추세로 넘어가면서 그 외의 종목들도 공매도에 꼭 타겟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넘어가는 현상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이제 고가로서 움직이는 종목들. 사실 불과 한두 달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고가 놀이로 있던 종목들이 단기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매매가 조금 어려운 장세이기 때문에 조금 포트 조정이 좀 필요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동운아나텍의 흐름들을 보시면 1,500원짜리니까 여기서도 결국엔 요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이미 고점이 형성되고 제한된 모습들을 보이면서 좀 시장에 대한 부분도 이제 꺾여 내려가는 시기에서 이제 쏟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매도가 재개된 시기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텐데 저는 우선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면 7,500원짜리를 한번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7,500원짜리에서는 지켜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거의 매물대의 흐름들을 명확하게 좀 갖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락이 이제 멈춰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서 이제 등락 거듭을 좀 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1분기 실적이 좀 받쳐주면 더 이상 밀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확인 자리가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 이 부분들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굵직한 뉴스가 없으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반등권 자리를 이용해서 한 9,500원 선부터는 좀 비중 축소하는 전략들을 좀 가져가 보시고 좀 다른 종목으로 좀 만회를 하는 전략들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종목도 좋은 종목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유튜브 상담을 한번 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주연님께서 오스템을 올려주셨습니다. 3,890원에 13%라고 올려주셨는데 오스템에 대한 전망을 좀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3% 비중이고 3,890원이신데 오스템 같은 경우는 저는 홀딩 관점으로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근에 자율주행 흐름들과 그다음에 또 이 바디프렌 협업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 주가의 흐름들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추세 자체도 우상향 추세의 흐름들이 여전히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상단에 대한 부분들과 하단에 대한 부분들을 평행선으로 좀 그어본다라면 현재 주가는 4,000원짜리까지의 흐름들은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주봉상으로 흐름들을 볼 때 여기서 주가는 좀 상단에 대한 부분
부분들이 좀 여기가 딱 보시면은 고점에 대한 부분이 형성된 자리가 조금 매물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를 한 번에 넘어가지 못하는 흐름도 나타나주고 있지만 최근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했다라는 점에서는 목표가 4,500원까지도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가를 뭐 한 3,250원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뭐 4,500원 선 전후까지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신다라면 뭐 무난하게 좀 홀딩하고 좀 가져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좀 살펴드렸고요. 또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 한 분, 유튜브 한 분씩 당첨이 되셨습니다.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저희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신 3648번님, 동은 아나텍 상담을 받으셨고요. 1,500원에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공매도가 아닌데도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 좀 걱정되신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걱정과 궁금증 좀 해결되시길 바라면서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화이팅 하세요. 동은 아나텍 상담을 받으셨는데 가격 전략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아주셨어요. 어? 선물엔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님 저희가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요. 2주 내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전문가 유료 상품 현명하게 잘 사용하셔서 꼭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이주연 님이시고요. 오스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13% 비중인데 목표가를 4,500원까지 잡아주셨어요. 저는 5,000원을 기대하면서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5,000원까지 갑시다. 과연 우리 시청자님 오스템을 보유하고 계신데 선물은 어떤 게 나올까요? 햄버거 세트가 당첨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상자님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까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한 달 내로 문자로 선물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당첨되신 분들 확인 문자 오늘 내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용호 전문가님 전략 정말 잘 잡으시죠? 이러한 실적 매매 기법이 궁금하신 분들 USB를 신청해 주세요. 오늘 신청하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USB가 필요한 이유를 넣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종목 상담도 되고 USB도 받으실 수 있고 3일 동안 문자 체험권까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 전략 찾아볼게요. 네, 이렇게 또 종목 상담을 진행해 드렸는데요. 방금 제가 해드린 오스템이라는 회사는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토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스템이 전구 회사인가요? 아니면 임플란트 회사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오스템이라는 회사는 자동차 부품 회사고 오슬람이라는 회사가 전구 회사인데 상장돼 있지는 않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회사다라는 점 구분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 상담을 좀 진행해 봤는데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요. 종목 상담도 함께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봐야 될 주도주 특히 제가 이번에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재무제표 보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저평가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장중 공개 방송으로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안내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를 통해 전송이 되고요. 그다음에 직접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종목 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포털에 검색을 하시면 화면을 좀 홈페이지가 나올 텐데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접속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은 스크롤 이렇게 쭉 내려서 보시면 제가 가운데 딱 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수요일 8시 반부터 15시 30분까지 이렇게 방송 예정이라고 나와 있죠.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늦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전략들과 함께 좀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들어오셔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전략하고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를 살펴보기 이전에 관심주 리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좀 두 종목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엘리베이터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4월 초에, 4월 8일도 한 달 정도 됐네요. 현대엘리베이터를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종가 기준에서 5.2%까지 상승을 하면서 11.4%까지 수익이 나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그 당시 5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딱 오늘 5만 6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 자리가 넘어가길 기대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오늘 갭으로 뛰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부라도 좀 분할 매도를 해보시면 전략이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 나머지는 전고점 자리를 향해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지금 신규는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서울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 반도체가 오늘 아침부터 좀 강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3.23%로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줬어요. 제가 이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실적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종목은 대부분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영업이익이 올해 전망되고 있다는 증권사 리포트와 함께 올해 1분기 실적이 200% 넘는 성장을 좀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승이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에 꼭 참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관심주를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관심주는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않으면서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괜찮은 종목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예요. 고압 케이블도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통신 케이블도 생산을 하게 되죠. 우리가 전선, 기업 이름에서 전선을 볼 수 있듯이 전선 케이블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필요한 수요 증가가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이 종목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작년에도 사실 굉장히 큰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재작년에 300억이었다가 올해 560억. 아직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듯이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현재 흐름들에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100만 주를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서 좀 작게 보이실 수 있을 텐데 100만 주를 매수하고 기관들이 최근에 매수가 되면서 상당히 좀 매수가 강하고 개인들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주가는 현재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현재 이렇게 검은색 선이 쭉 가 있는 부분들은 좀 장기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소화하는 과정이라 좀 볼 수 있겠지만 과거 흐름들에서 좀 거래량이 동반했다라는 점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목표를 좀 추가 상승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보시면서 1210원 전후에서 흐름들을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1400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100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수 자체는 상당히 좀 숨 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지수가 추가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 장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꼭 체크해 나가시는 전략들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수요일 날 제 공개 방송도 진행되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전략들 같이 한번 세워보면서 목요일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과 인사드리는 시간들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시장은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매매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은별 씨께서 마무리 인사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USB 원하시는 분들 오늘 시청 많으셨는데 당첨자 발표해 볼게요. 다섯 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성함과 주소 정확하게 넣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주말 푹 쉬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저희는 월요일 저녁 7시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 생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그러면은 월요일날 웃는 모습으로 만나 뵐게요. 여러분들 안녕!